안녕. 자매들, 추석은 잘 보내셨죠? 우리 다낭여행 한번 다시 되짚어서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롯데관광 3박 5일 저가항공, 그래도 참 재밌었어요. 바구니 배 타고 우리 굉장히 즐거웠잖아. 산물인데 그때 이렇게 재밌었어. 단체 월남 원피스 이뻐. 참 편하게 잘 입었어. 선글라스 낀 거 사진빨 잘 받으려고 내내 끼고 다녔어. 다나산 국립공원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마냥 즐거웠어. 베트남 최장의 케이블카로 유럽식 테마파크까지 올라갔는데, 와우, 해발 1400m에 건설한 힐스테이션이랍니다. 사진을 좋아하는 언니 덕분에 사진 참 많이 찍었네. 추억이지 뭐. 이 무대입이랑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못 찍고 말았어요.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.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. 다나산 국립공원에는 볼거리도 많았지만 시간이 좀 짧아서 바쁘게 다녔습니다. 여행을 떠나요.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. 68m 미륵보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윤영옥, 마블 마운틴 오행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내희, 7층 석탑으로 유명한 티엔서원 등 베트남 다낭 관광, 특히 호이안 야간 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.